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타트업파의 오늘 시사 초대석은 강남갑 김성곤 후보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 이 서울에서 참 강남이라는 동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불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강남갑의 상황 그리고 김성곤 후보님은 어떤 후보님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아마 우리 김성곤 후보님을 얼굴은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이력과 우리 민주시장의 되게 큰 형님뻘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곤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스타트업 TV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강남갑 태영호 후보님이시죠? 네. 예, 꼭 이겨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강남 갑 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뉴스타파 시청자님 시사타파 시청자님 덕분에 제가 이번에 이제 승기를 잡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에 초청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좀 대화를 보시고 강남 갑의 선거가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같이 공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강남갑 선거가 북한 탈북자시죠? 네, 태영호 씨랑 지금 후보랑 붙게 됐는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김성곤 후보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4선의 후보님 저기 경력이 있으시고요. 지난 그러니까 의원은 15대, 17대, 18대, 19대, 20대는 정말 이 강남의 불모지에서 45%의 지지율을 네. 보였던 첫 도전이셨죠. 그렇습니다. 20대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어떤 그 참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호남에서 사선을 해놓으니까 이제 주위에서 뭐 혼자 달 먹느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네네네. 또 당에서도 그 뭐 이제 좀 그런 압력도 중진이니까.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후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남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 공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지났으니까 네. 제가 당에서 재외동포 위원장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는 예, 그 권리를 예. 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는 선거 졌을 때도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졌는데 해외에서는 제가 항상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뭐 반농담으로 뭐 해외 대통령은 김성곤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조직을 자려놨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사이에는 당신 그냥 호남은 이제 그만하고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비례대표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사실상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걸 뭐 밖에 공개할 수는 없고. 그렇죠.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아갖고 이제 뭐 중요한데 이제 영입한 후보들 이렇게 다 전략공천을 하고 근데 중간에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갈라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호남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저 대표 내려오라고 막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그 저 뭐냐 미래통합당 네네네. 그 선대위원장이 된 그 김종인, 김종인의 그 양반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비대위원장. 예. 그러더니 이 양반이 지역공천 다 끝나고 비례대표 이제 선정하는데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공천 자기는 비례대표 받았어요. 예. 지역공천 다 끝났는데 네. 저는 뭐 인수인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당에서 배려를 하지 않겠냐 그러는데 이렇게 청천벽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문재인 대표 그때 쫓아가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정치를 이제 좀 쉬어야 되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당 사무총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네. 그때 지역구 공천은 거의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강남갑에 지금 나갈 만한 후보를 우리가 못 구했는데 그때 마침 비어 있었구나. 네, 비어 있었어요. 네. 형님 한번 좀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마 거의 한 20% 정도 우리가 강남 갑에서는 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누구도 나가려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무총장 물어 이제 제 후배니까 야 너 나한테 농담하느냐?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표차가 저 여론 차가 심한데 어떻게 거길 나가느냐?
그 처음에는 막 보좌관도 말려서 안 나갈까 그러다가 아 이거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 뜻대로 해야 되는 정치하다 보면 늘 뭐 좋은 것만 찾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고 사실 이긴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나왔어요. 이건 뭐 어려운 게임이다. 근데 표를 까놓고 보니까 45% 이상 나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사실은 표가 안 나오면 이제 강남을 떠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사실 그동안에 강남에 출마했던 그 저명한 정치인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정동영도 그렇고 뭐 천정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유권자들한테 내가 마음에 빚이 있는데 이제 떠날 수 없다. 한 번은 더 도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있는 겁니다. 아 그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종구 후보님과부터 네. 그때 45.18을 얻으셨어요. 네, 그때 이종구 후보님이랑 몇 프로 차이나 났었어요? 20대 때. 그러니까 9% 차이 났죠. 9% 차. 네, 표로 치면 한 3만 6천 표나 얻으셨는데 네. 지금 현재 4년 동안 그 20대의 아픔을 겪으시고 네. 어떻게 보면 첫 도전인데 대단한 성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김한규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랬어요. 네, 네. 김한규 후보님이 하는 말씀이 김성곤 후보님이 이미 강남에서 4년 동안 엄청난 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셔갖고 자기도 네.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그렇다.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강남 3구에서 네, 지금 네. 그 갑을 정갑 어디 어디죠? 강남 갑을 병이죠. 갑을 제가 갑이고 을이 전현이 병이 네. 이제 김한규 의원이죠. 전현이 의원이 현직이고 현직이죠. 제가 보면 강남에서 오히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기초가 충분히 돼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원 후보님 4년 동안 이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 제 안 봐도 제가 뻔히 4년 동안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태영호 후보님이랑 지금 현재 매치를 준비 중이신데 그렇습니다. 강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아니 그 후보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고 강남 주민의 가장 큰 요구가 어떤 거예요? 지금 받아들여 보시면 대통령 후보의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그 대통령 지지율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 민주당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 후보님들 중에서도 지역구에 따라서 또 대통령이 그렇죠.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 네, 그렇죠. 우리 후보님이 생각할 때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 이걸 드려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 우리 네.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좀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네. 지금 우리 강남 뭐 우리 저희 갑뿐만 아니고 강남 네. 3구가 비슷할 겁니다. 네, 네, 네. 이 종합 부동산세 문제. 종부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도 이 뭐 아파트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뭐 종합 대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어쨌든 제일 크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쪽 강남 3구에 나오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한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뭐 세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시민은 물론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억울하다고 들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20년 동안 이 집에 그냥 1주택 오래 살았는데 네. 이제 수입은 없고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니까 그럼 뭐 집 팔고 가라는 거냐 뭐 이제 이런 그 저항이 어쨌든 지금 강남에는 꽤 있습니다. 강남에 네. 여러분들 모르셔서 강남의 92%가 9억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해당돼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또 물론 되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불만이 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김성곤 후보님이 이력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짜 큰 형님 역할을 하셔도 될 정도의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이 강남의 현장인 저기 격전지예요. 강남 갑이 격전지인데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사선을 하시고 정말 편하게 정치를 하실 수 있었는데 네. 이 강남이라는 어떤 호남이라는 그 민주당의 옛날 같은 경우에는 깃발만 꽂아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네. 그래 지금은 뭐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우리 시민들이 지금 한 지지율이 제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10%? 한 9% 뒤져요. 9%? 네. 네. 9% 정도 뒤지고 있는데 네.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걸 깜짝 놀랐냐면 우리 조국 그리고 검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서초동에서 몇 백만의 촛불이 일어났을 때 혹시 네. 그때 보셨어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나요? 어떤 거? 서초동 앞에 검찰개혁. 아, 봤죠, 봤죠. 네. 와, 그때 강남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어요. 네, 네, 네. 그렇고 저희가 강남도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9% 차이의 어떤 지지율의 격차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네. 선거운동을 못해요. 네, 네. 그렇죠. 어제부터 시작은 됐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네. 시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끼리는 박갈기라고 해요. 박갈기. 그래서 자기가 핸드폰을 열고 네.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강남구에 사는 뭐 갑이나 이런 거는 잘 따지지를 못하니까 우리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후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전화하면서 야 너 탈북자 뽑아야는 김성건 후보님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가 시민들이 참 영리하게 큰 힘이 되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정확히 강남갑이 후보님 네. 어디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압구정동.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만. 압구정동. 청담동. 청담동. 신사동. 신사동. 그리고 논현 1, 2동. 논현동. 그 다음에 역삼 1, 2동. 역삼 1, 2동. 네. 진짜 누가 들어가도 아 거기는 잘 사는 동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시민들이 어떤 이 후보님 캠프나 사무실에 응원하는 전화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와요. 그렇죠. 네. 많이 오실 것 같고 또 저희 여기 스타트업 TV 그리고 개혁국민운동본부 이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강남 네.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유권자분들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시면 강남에 친구한 분들은 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여수에서 4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여수에서만? 여수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버님이 사실 정치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무슨 사고가 생겨서 그만두셨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뭐 팔잔지 어떻게든 다시 또 그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네. 야, 여수에서 4선을 했다 그러면 진짜 이 호남 정치에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네. 김성곤 후보님하면 관료 출신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지지 저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아, 뭐, 오래된 지지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네. 2018년 때 네. 우리 국회 사무총장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회 정세균 의원 그 당시에 정세균 그 의장님일 때 국회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사무총장의 위치가 여러분들 장관급이에요. 근데 그 진짜 제가 우리 김성곤 후보님이라면 4선까지 하고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강남갑에 굳이 안 나가도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그 위치도 있고 네. 호남의 그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얼마든지 김성곤 후보님이 원하는 지역구에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또 강남갑에 도전하는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이건 뭐 제 고백입니다만은 오늘 고백을 해주십니다. 네. 워낙 지역에 그 여론이 안 좋아갖고요. 네네. 뭐 이런 부동산 문제 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비난 뭐 욕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 나가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강남갑의 그 선거 트렌드를 보면은 네. 하여튼 견고한 보수층이 한 40% 넘는 그런 보수층이 있어요. 네네. 이거를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내가 다시 지역구 여수로 옮길까?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제 당선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마침 또 그쪽에 또 그 국민의당 출신들이 그렇죠. 있을까? 탈환하는 의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명분은 있었네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후배들한테 몰려주고 서울로 간다고 그랬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내려가 이건 아니지. 하여튼 죽든 살든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도전을 하는데. 네네. 네. 아니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침 우리 김성곤 후보님이 계셨을 때 여수를 뺏기지 않고 네. 민주당이 지키고 있었는데 20대 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탄생하면서 민주당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성곤 후보님이 다시 21대 가서 여수를 찾아온다는 명분도 있어요.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하고 그만큼 여수에서 4선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지역에 가면 지역구를 얼마든지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고 국민들과 더 다가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강남 지역구를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밭을 갈았고 뭐 다졌다고 생각했는데 좀 막 주변에서는 좀 아 왜 이렇게 형님 뭐 그 후배들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그러세요 편하게 하시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유권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국회의원들은 제일 큰 관심이 다시 당선되는 건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정치를 이제 저도 마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는 들어갈 때도 명분 있게 들어가야지만 나갈 때도 명분 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그 도리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분 지금 강남에서 지금 재수예요. 아 재수. 예, 제가 보면 그 거의 도전하셔갖고 떨어진 거 20대 때 처음이시죠. 제가 16대 때는 그 불출마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지역구가 합해지면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떨어진 건 처음이시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수예요. 그렇습니다. 필승 전략 있습니까? 필승 전략이라고까지는 없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그 상대 후보하고 저를 비교해서 누가 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 누가 더 우리 강남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적합한 후보인가 하는 것을 예, 예.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그 당만 보고 찍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네.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기호만 보고 찍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설명하는 것이 뭐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님 이번 강남구 선거를 하시면서 캐치프레이드가 이번에는 김성곤입니다. 네. 아 이런 캐치프레이드 쓰는데 강남의 허락 이번에는 김성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물론 태영호 후보도 어떤 강남에 필요한 분이니까 미래 한국통합당에서 뭐 그 후보를 출마를 시켰겠지만 그분보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김성곤 후보님이 어떤 주요 더불어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국회의 사무총장을 하면서 거기 현안들을 당연히 잘 알겠죠. 어떻게 더 우리 저기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사셨다가 오신 분보다 대한민국 사정을 잘 알겠는가 이거 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 스타트업회에서 우리 김성곤 후보님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이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친형님이 네. 로버트 김이라고 아, 네. 한국 이름으로는 김채권 선생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 시청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경제 네. 도발에 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일제 네. 불매 운동을 펼쳤는데 네. 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 참 형님께서 김채권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로버트 김이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모두 다섯 형제인데요. 그 로버트 김 형님은 이제 제일 마지고. 제가 이제 셋째죠. 저하고 먹고 12살 차이신데 이제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긴급조처 7호로 제적을 당해서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저를 미국에 초청해서 너 한국에 있으면 절대 복학 못한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건너가서 박사 마칠 때까지 이제 그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큰 뭐, 결과 없다가 결정적인 게, 네네. 제가 15대 국회를, 1996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해 9월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거 저도 이거 처음 들었어요. 네. 강남 잠수함. 강릉 잠수함. 강릉. 예. 네, 그때 북한 잠수함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좌초돼서 그 강릉에 이제 그 거기 승무원들이 이게 몇 년? 96년도. 96년도입니다.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96년 9월 달이죠. 9월이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이 사건이 터졌는데 네. 저희 형님은 사실 일찍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미 해군 정보국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땄고요. 그런데 저희 형님의 역할이라는 게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각국 선박, 군함까지 포함해서
이런 궤적을 추적하는 게 이제 저희 형님의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군하고 미국 해군하고 매년 그 정보 교류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90년 그 해에 이제 그 자기 상관이 당신이 한국 사람 출신이니까 좀 통역도 하고 할 겸해서 좀 회의에 나와달라. 이게 이제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워싱턴 DC에 있던 그 백동일 무관이라고, 무관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국방부에서 해외 대사관에 파견하는 직책을 이제 무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관하고 어떻게 이제 가깝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백대령이 우리 로버트 킴한테, 그때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한미 간의 정보 교류가 안 돼갖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좀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서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실정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백대령은 정보가 필요했고, 또 저희 형님은 또 같은 또 한국산에 부탁하니까 처음에 이제 뭐 가벼운 정보부터 이제 몇 개를 줬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잠수함 침투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 잠수함이 어떤 궤적을 통해서 들어왔는가에 대한 정보를 저희 이제 형님한테 요구했더니, 저희 형님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한 잠수함 두 척이 북한 기지를 떠나서 남쪽의 공해상까지 왔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척이 좌초돼 갖고 이제 강릉에 이제 침투하게 된 거죠. 그 정보를 준 게 마지막 정보였어요. 그리고서 FBI가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준 사실을 FBI가 알았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라고 그러지만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은 적국이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 정보를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동맹이라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김성근 의원님이 국방위원회 소속을 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에 소속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잘 알고 계세요. 네. 특히 영상 정보. 그러니까 그 위성에서 촬영. 요즘은 뭐 우리도 조금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만, 북한군의 그 위성 촬영에 관한 자료는 거의 100% 미군한테 의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주면 우리는 뭐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갖고 있던 정보를 허락 없이 남쪽에 줬다 해갖고, 이게 이제 실정법에 어긋나서 처음에는 뭐 무기징역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12년으로 감형하고 결국 이제 9년까지 감형해서 이제 9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뭐 총 7년 반 살고 나머지 1년 반은 또 뭐 진짜 오. 실제로 7년 반을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나라를 위해서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뒤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을 하게 된 것도 이 사건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문제, 외교안보 문제, 또 한미 간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그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런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야,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북한의 침투나 이런 정보를 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그렇죠. 해서 기밀을 누설했다는 거죠. 기밀 누설죄로 뭐 어떤 식으로 그렇죠. 해갖고 7년 만에 옥고를 9년형을 받았는데 옥고를 치렀었는데, 근데 웃긴 게 이게 1996년 문제인데요. 네. 그때 우리 해군이 북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를 탐지할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의 정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정보였고 그렇죠. 미국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랑 우방이라고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다른 나라에게는 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조금은 와전이 됐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같은 동맹이라도 네. 레벨이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A급 비밀을 공유하는 나라가 있고 또 B급 비밀을 공유하는 나라가 있고, 대체로 뭐 영국이나 미국의 어쨌든 아주 가까운 그런 우방들은 A급 비밀을 공유하는데 그러네. 한국에는 전달 안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무조건 미국이 뭐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 그 여러분들 이게 실감되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를 직접적인 당사자들한테는 제공을 안 하고 진짜 좀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세계적인 위상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를 영국이나 다른 제3국에게는 제공을 해드려도 우리에게 제공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이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저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 성조기 들고 흔드는 분들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진짜. 네. 그 결국 우리 형님께서는 네. 조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라도 흘려갖고 북한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정보를 좀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국의 마음으로 드렸는데 결국은 개인적인 피해는 상당 이상해. 그렇죠. 엄청난 피해를 봤죠. 조국을 네.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네. 생각해서 줬는데 옥고를 치르신 거네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들으시면요. 아 그냥 김성곤 후보님이 지금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번에 태영호 후보의 자서전을 봤더니 자기가 외교관이었을 때 이 강릉 잠수함 침수 사건을 접했는데 네. 그때 북한 군인들의 그 이 저 뭐냐 그 아 그 씩씩한 군인 정신에 자기가 뭐 어깨가 으쓱했다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그때 어깨가 으쓱했는데 저희 형님은 이것 때문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고 그런 하여튼 좀 아이러니 같은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 로버트 김 우리 선생님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가족들하고 뭐 지금 조용하게 살고 있죠. 네. 연금도 박탈됐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활하세요? 처음에는 연금을 박탈당했었어요. 그러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연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좀 회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요. 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정보를 줬다가 우리 김채곤 선생님이 참 어떻게 보면 조국이 정보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항의를 하거나 어떤 참 로비를 통해서라도 좀 애국자들을 살렸어야 되는데 7년 반에 그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네. 로버트 김을 빼오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아무리 한국계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법을 적용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웠죠. 구해내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안 당해도 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증오심이 있고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하죠. 원망을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네. 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아, 여러분들 대단하신 게 우리 이 김채권 그 선생님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진이군요. 이 사진이에요. 태안. 아 정말 얼굴만 봐도 형님인 것 같아.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아 여기에 비춰요. 아 여기까요? 네. 네. 그때 이제 감옥소에서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그 한국에 오셔서 그 태안반도 그 기름 유출 사건 때 저하고 같이 가서 그 자원봉사를 한 그 사진입니다. 네. 야 참 나 이런 어떻게 보면 됐네. 조국을 돕다가 이렇게 옥고를 치르셨는데. 진짜 이런 게 애국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진짜 원망 같은 건 혹시 없으세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국 실정법을 어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를 감옥소에 넣은 미국 정부도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한국 측에서 구해내지 못했는데 네. 그거 갖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네. 단지 자기는 뭐 한국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을 뿐 후회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형님 얘기까지 흘러가는데 강남갑의 네. 후보고 상대 어떤 후보가 태영호 네. 탈북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남에 가장 주민들이 얘기하는 현안들 네. 야 이것만은 좀 해달라. 은근히 강남에 노후 아파트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강남의 현안들 아마 살펴보실 건데 압구정동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대 아파트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뭐 부동산 세금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금 문제는 지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그 후보들끼리 연대해서 이 종부세 문제를 어떻게 좀 개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대안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재건축 문제예요. 맞아요. 그게 네, 제일 네. 힘들어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압구정동에 뭐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뭐 미성 아파트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사실 가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비쌀 갈 정도로 네네.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시설이 30년 전 거니까 글쎄요. 어쩔 수 없죠. 물론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고쳐서 쓴 뭐 그런 아파트도 꽤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해 줄 경우에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을 또 뛰게 하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어서 뭐 정부도 함부로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뭐 50년, 100년 뭐 언젠가 해야죠. 언젠가는.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해야 되는 문제라 그러면 좀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동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남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강남의 부동산을 뛰게 만드는 네네. 또 그런 또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강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해줘야 될 그 재건축은 점진적으로 좀 풀어주면 오히려 공급을 키우기 때문에 네네. 아파트 값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다각도로 네. 저희도 지금 그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아무래도 강남구에서 이번에 김성근 후보님이 뭔가 제가 큰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서울시장 네.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어쨌든 저희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힘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국회의원도 강남갑의 김성건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가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게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재개발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사천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강남을 험지라고들 얘기하는데 네. 저한테는 저를 키워주는 길지다. 네. 기회의 땅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아까 종부세 얘기 좀 했고 네. 어제 그 이낙연 중앙선대위원장님도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라는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우리 후보님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발표를 해주시면 우리 후보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네. 주민들이 그걸 또 믿지 않더라고요. 니들이 뭐 총선이니까 이런 얘기하지. 네. 또 선거 끝나면 뭐 하겠느냐. 또 이렇게 정신을 가지시는데 그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보안 입법을 말씀하셨어요 출정식에서. 보안 입법. 예, 보안 당정 청구과 긴밀한 협의를 현행 어떤 종부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저희가 고치려는 게 종부세를 완전히 뭐 전체를 뒤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좀 디테일에 있어서 일가구 1주택자, 장기 소유자, 또 실거주자. 또 고령이면서 은퇴한 사람들 네. 이런 데 대한 배려는 분명히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보완이라는 말을 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은 땅값은 비싼데요, 여러분들. 제가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강남 재건축을 막 허용해 버리면 전국 부동산 값에 엄청난 어떤 파장이 일을까 봐 함부로 손을 못 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은 막 30년, 40년 전에 아파트 물론 리모델링을 해갖고 어떻게 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돼 있는데 집값만 비싼 이런 좀 기형적인 아이러니죠. 그렇죠. 기형적인 네. 지금 현상이 발생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진짜 강남이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불어하는 강남이라 그러면 땅값도 비쌌고 그러면 강남을 한번 더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강남답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주택은 강남답지 않은 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국민의 행복권이라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걸 나중에 또 세금으로 그렇죠. 또 뭐 환원을 네,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게 여수 엑스포 많이 기억하시는데 네. 저도 몰랐어요.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를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데 네. 우리 김성근 후보님이 네. 1등 공신이었는데 이게 어떤 또 사연이 있습니까? 여수 엑스포. 아, 여수 엑스포가 이제 2012년에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제가 거의 국회의원이었었죠. 네. 물론 뭐 그 주도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죠. 애를 써 갖고 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여수 엑스포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제 행사를 치르고 그러니까요. 그 장소를 나중에 그 제대로 이용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방치되고 그렇죠. 예. 대전 엑스포도 그렇고 평창 올림픽도 네. 그렇고 아마 사후에 그 엑스포덕에 이렇게 붐업이 된 거는 여수가 유일할 거예요. 네. 네네. 물론 뭐 엑스포 부지 자체는 아직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보통 이제 국회의원이 오래 하다가 떠나면은 네네. 그 주민들이 국회의원에서 평가를 별로 그렇게 좋게 안 해요. 네네. 근데 지금도 가면은 아, 김성근이 그래도 일 꽤 잘하고 떠났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또 강남에 와서도 내가 여수 엑스포를 성공시켜서 여수를 세계 최고의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만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강남도 그런 식으로 새롭게 한번 그 강남의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네.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상대방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로버트 김 형님분을 말씀하신 것도 네. 저쪽에서 맨날 미래형 통합당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애국 안보 이런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색깔론을 씌우면서 네. 공격을 하는데 이 태영호 후보 말씀을 좀 드리면 사상적 성향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탈북자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탈북자인 것밖에 모르는데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 강남구의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후보님이 보실 때 이게 맞는 건지 그분을 아니 그러니까 뭐 탈북했다고 해서 비선거권을 못 가지라는 법은 없죠. 네. 그러나 네. 아, 이분은 과거 우리로 치면 적성국가의 고위관리였고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그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그 사회에서 충분히 뿌리를 내렸다고 할 경우에 이런 그 높은 직책을 주지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요.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탈북자이지만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요. 24시간 경호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24시간 경호 대상인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의정 활동이 가능한지 저도 좀 많이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한번 지켜봐야죠. 뭐. 그리고 이런 분을 이용해서 안보를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평생 주체 사상을 가지고 30년 동안 산 사람인데 3년 만에 대한민국에 우월성을 전파할 수 있을까? 네. 한번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자기의 조국이었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 자기가 몸담아온 주체 사상을 배우고 30년 동안 담아온 조국을 어느 순간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네. 이런 분을 3년만 믿고 대한민국의 국회로 진출시킨다? 저는 사실 그 가장 좀 걱정스러우면은 이분이 이제 귀순에서도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네. 또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에 무너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빨리 봉기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자. 또 남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겠지만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만약 이게 무력 충돌이도 생긴다 그러면 그렇죠. 한반도의 그 전쟁이 순식간에 뭐 참화로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지금 글쎄요. 북한 정권의 붕괴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안보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건데 그렇죠. 그냥 북한이 무너지면 그냥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 이런 너무 단순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북한은 엄연히 그 유엔의 한 가입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헌법 4조에도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고 네. 그동안 7.4 공동성명 이후에 그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네. 네. 어쨌든 평화 통일의 원칙은 늘 밝혀왔어요. 그런데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서 통일을 하자는 이런 입장은 네. 평화 통일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분이 당선돼서 국방이나 외교 쪽 아니면 통일 쪽에 네네. 상당히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네네네. 북한 정권을 붕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북쪽에서 과연 제대로 대화가 되겠느냐. 저는 솔직히 미래통합당에서 정권을 잡아서 그
통일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북쪽하고요. 예. 전쟁하자고는 모르겠는데 대화로 하자고 그럴 때 태용호라는 분을 이렇게 쉽게 내세울 수 있을까? 지금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전쟁 무력이 아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 네, 그래서 그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라크 전쟁 때 네. 미국으로 탈출한 이라크 고위 관리가 있어요. 네, 네, 네. 이마드 찰랍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양반이 미국에 망명해서 이라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를 탈출한 고위 관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뭔가 공을 세우고 싶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한때는 그 사람이 뭐 이라크의 뭐 반영웅처럼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라크가 지금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고 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정말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그렇게 통일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라 그러면은 김성근을 선택해야 된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순하게 후보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국회에서만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자리고 그렇습니다. 정말 지역구의 국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현안을 듣고 정말 풀어줘야 될 거 현안들이 있으면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24시간 경호받는 사람들이 일일이 주민과 어떻게 소통이 가능할 것이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3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정부와 소통이 될 것이고 저는 태영 후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직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다른 생각은 또 남북관계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까지 해버리면 혹시나 네. 아까 이라크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나라의 중요 기밀들을 국회에서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역으로 북한 고위위원회 흘러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갖고 정말 이 강남이 이번에는 왜 김성곤을 선택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대목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강남 주민들은 어떤 분이 오는 것보다 그 주민들은 사실 우리 지역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바람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네네 뭐 안보 문제 이런 거는 너무 큰 문제니까 놔두고라도 야, 20년 동안 공직해서 대한민국의 인맥도 많지. 또 대통령, 우리 서울시, 강남구, 또 다 또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하지. 네네. 또 그동안 4년 동안 강남에서 열심히 현안을 챙겼지. 네네. 아니, 당을 떠나서 생각하면 당연히 김성근 후보가 네. 강남 현안을 챙기는 데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네. 근데 그 당이 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그 예. 여론에서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네네네. 뭐 그런. 근데 우리 많은 강남 주민들이 김성곤 하면 뭐 달라질까? 여태까지 자유한국당 출신들이 강남을 굉장히 그 계속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강남구 특히 강남갑을 압구정동, 그다음에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 뭐 네. 이런 강남의 주요 네. 가장 유명하고 집값 비싼 동네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잘 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강남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네. 이번에 또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도 탔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문화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문화냐? 저는 한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네. 새로운 문화. 그 한류의 인프라가 가장 잘 깔려있는 곳이 저는 강남인 것 같아요. K-뷰티, K-영화, K-드라마, K-팝 뭐 등등에서요. 네네. 또 그런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네트워크해서 네. 한류의 그 메카로 강남을 만들면은 강남 경제를 붕업시키는데도 네.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한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맨하탄이 미국의 그
문화예술의 중심지 네. 아닙니까? 네. 강남도 우리 대한민국 이제 세계 문화예술 중심지로 만들어서 네. 그 힘으로 경제를 키우는 뭐 그런 지금 비전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남하면 어떤 맞벌이들도 상당히 많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여기저기서 보면 뭐 보육시설 강남에 네. 의외로 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너무 고 사립 네. 사설 그 보육시설이 많고 어떤 청년 문제도 있고 네. 분명히 강남에도 존재할 테고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문제 그리고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맞춤 복지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강남이라 그래서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강남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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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역에도 뭐 압구정 청담은 좀 더 잘 사는 곳이고 또 논현 역삼 쪽에 가면 혼자 사는 청년들, 그렇죠. 뭐 집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보육시설, 또 청년 커뮤니티, 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런 게 사실상 부족합니다. 가서 네네. 보면은 아 이게 강남 맞아? 맞아요. 다들 그래요. 네. 할 정도로 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동네만 서울시 강남구 뭐뭐뭐 쓰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사는 거는 정말 그 집값은 뭐 딴 지역에서 10배 이상 비싸지만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한 시설에서 사는 젊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의 질도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강남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뭐 불모지다 험지다 그리고 그 강남은 굉장히 뭐 보수화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강남에서는 우리 김성건 후보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위험한 통일관을 갖고 있고 안보관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탈북하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24시간 경호를 받고 있는 분이라는 것은 물론 태영호 전 지금 후보님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도 있지만 이분이 혹시나 딴 마음을 품길 수도 있다는 가정에 의해서 경호이자 저는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강남의 위험한 통일관 안보관보다는 우리 믿을 수 있는 4선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 5선 그렇습니다. 야 5선의 의원님이 되시는데 반드시 지금 지지율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미 시작했어요. 사전선거. 아 사전선거 그렇죠. 네, 지금 네. 어제부로 여러분들 그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후보님들이 마이크 잡고 유세차 다니고 이제 좀 선거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반드시 이번에 강남 가회에서 우리 김성곤 후보님 필승. 필승. 예, 하셔야 되고 우리 치타타파 TV 시청자분들과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우리 시민들은 아까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성곤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남에 사는 특히 강남 가회에 사는 유권자들한테 좀 전화 뭐 카톡 이런 걸로 많이 좀 알려 주시고 또 김성곤 TV라고 있습니다. 아직 김성곤 TV. 예. 아직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좀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좀 다 이렇게 퍼다 날려서 강남 유권자들이 정말 김성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상대 후보가 누군지 네. 그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후보님들이 예전같이 잘 선거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 1, 2동, 역삼 1, 2동 주변들 지인분들 아마 회사 동료들 아마 대부분들이 다 있죠. 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열고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 1, 2동, 역삼 1, 2동 예, 지인들이나 친척들에게 전화 걸어서 야 이번에 거기 김성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까지 한 사람이고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이야. 그런 힘 있는 후보가 나가야지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 이렇게 해갖고 니들 아파트 뭐 재개발 니들 왜 안 되는 줄 알아? 당연히 이거는 어떤 집권 여당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힘 있는 후보 김성곤 후보 많이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으쌰으쌰해갖고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대 맞습니다. 정말 우리 민주시민들이 간절하니까 지금은 뭐 강남을 저는 험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네, 네. 강남은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의 개척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송원이 꼭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최대한 네.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유, 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김성곤 TV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한 6, 7천 명 정도 됐을 겁니다. 6천? 네.
6천, 7천. 예, 오늘 안에 만 명 제가 네.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김성곤 힘내세요라는 의미로 일자 쫙 올려주시고 우리 김성곤 후보님 인사드리면서 마치고 이어서 더불어 시민당 제주 4.3 그 뭐죠? 기자회견인가요? 아니요. 그 참 그 제주 4.3 항쟁 기념비 참배 라이브 현장으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김성곤 힘내세요 하면서 일자 쫙 올려주세요. 저게 지금 실시간 채팅창입니다. 아, 네. 후보님.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이거 글 올라가는 거 보세요. 1번. 아, 엄청나게 김성곤이 네. 응원합니다. 국회의원. 아, 하여튼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확실히 이겼네요. 네. 엄청난 지금. 야, 일자 올라가는 거 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강남 빨리 또 선거 유세 운동.